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곧 비오는 보수처와 변산바람꽃 두 종류의 벚꽃으로 영상문을 엽니다. 2024년이 시작하고 벌써 보름이 되어 가는군요. 지금쯤 되면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추운 겨울이 점점 지겨워지고 하루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가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수초와 변산바람꽃 영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설날 선물용 꿀 포장을 하였답니다. 설날 선물용 꿀은 양봉꿀인 아카시아 꿀과 잡화꿀 두 종류이며 꿀 중량은 하나에 1.2kg이며 두 가지 꿀 중량은 2.4kg입니다. 내용물도 신경 썼지만 포장도 두꺼운 칼라 박스를 만들어 선물 받아보시는 분들께서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제작하였으며 택배비 포함한 가격은 4만 5천 원입니다. 아래 자막에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전화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꿀과 잡화꿀도 판매합니다. 아카시아 꿀과 잡화꿀 한 병에 꿀 중량은 2.4kg이며 가격은 택배비 포함하여 4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아, 저 꿀 포장하고 있어. 이거 처음 보는 거다. 이런 케이스는? 네.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이게 내가 선물용으로 설날 선물용으로 만들었는데. 아. 이 잡화꿀 하나. 그리고. 아, 두 가지로구나. 네, 이건 아카시아 꿀 하나.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야? 중량이? 네, 이게 1.2kg. 그럼 이것도 1점이네. 네, 아, 근데 그두 종류를 해서. 이렇게 판다. 이야, 네. 이거 아주 싼 박한 아이디어인데. 이거 어디 선물에 딱 좋겠다. 이렇게 사세요. 주부들 쓰기에 좋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따르기가 좋아갖고. 먼저 옛날 거는 따르기가 불편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이렇게 하니까. 쓰기가 편리하고. 쓰기도 편리하고. 예, 네, 예. 네. 낭비가 없고. 이거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데. 네. 그래가지고 세트 선물에 이거 세트돼 이제 걸려가지고 두 가지니까 좋네. 여기 아카시아 꿀 하나. 그러니까 두 종류의 꿀을 똑같은 그 무게로 해가지고 여기다 딱 담는다 이거지. 쓰기가 아주 편리하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서 넣지. 차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면 딱 좋네. 장장 뭐 하나씩 갖다. 나도 한 10개 사가야겠다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 선물 다 있으니까. 10개만. 그러면은 이걸 얼마씩 하는 거야? 여기 택배비 포함해서 4만 5천 원. 뭐 가격도 괜찮은데 택배비 포함해서 하시면 뭐 내가 볼 때 싼 것 같아. 괜찮은. 네, 요 가성비가 좋네, 가성비가. 네, 이 박스도 아주 고급스럽다. 그래. 어디 선물해주나 아주 딱인데. 되게 또 편하다. 이게 또 택배 보내면 스티로폼을 상자에 넣어서 아. 안 깨지게. 네, 그렇게 보내줘. 나도 판촉 좀 해야 돼. 우리 그 저쪽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이거 저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용기가 이게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몰라. 따로 먹기가 좋잖아, 저게. 네, 따로 먹기가 좋아. 사유, 주부들이 사유 먹는 게 좋아. 주부들이 좋아. 아, 이거 아이디어 쌉하게 잘 썼는데. 좋네. 4만 5천 원, 2.4kg. 두 종류의 꿀이 2.4kg 사면 오케이. 아, 가슴만. 가슴 끝이야. 좋네 아주. 오늘도 한 10개 하고 내 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좋아야겠는데. 왜냐면 아 이분이 뭐 설날 선물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아니 아는 데가 있어. 그리고 마땅히 그 요새 사람들이 그 마땅히 없어 할 만한 게. 예. 막상 하려면은. 근데 이거 괜찮아. 가정에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정에 하나씩 주면 좋지. 2024년 새해 구독자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